2023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부상을 통해서 경기에 잘 나오지 못했고 이제는 뭐 다 돌아왔기 때문에 네. 오늘도 난타전 예상해 봅니다.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입니다. 3호 이전으로 나왔고요. 이상근 골키퍼 그리고 백3 안톤 임덕근 김민덕 좌 윙백에 서영재 오재석 중앙에 주세정 마사 이현식 최전방에 티아고와 전병관을 세우는 이민성 감독입니다.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한 주장 주세종 선수가 중원을 지키고 득점이 필요한 대전의 투터 티아고 정병환 선수가 수원FC 골문을 노려봅니다. 이어서 원정팀 수원FC 스타팅 라인업을 살펴드립니다. 4-3-3 전형입니다. 노동건 골키퍼 백포로 나왔습니다. 황순민, 잭슨, 신세계, 정도호 미드필더 윤빛가람, 이승우, 김선민 최전방에 장재용, 라스, 정재훈을 세우는 김도균 감독입니다. 퇴장 징계에서 사후 감면된 윤빛가람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요. 최근 득점력이 살아난 라스와 부상에서 털어낸 이승우의 콤비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첫 경기에서 뭐 워낙 난타전을 펼쳤기 때문에 오늘 어떤 전술로 어떻게 움직일지 너무나 궁금해지는데요. 네, 지난 경기에서 슛! 오! 펀칭! 그래서 직접 한번 때려봤습니다. 장재용 네. 선수인데요. 시작하자마자 타이밍에서 슈팅을 때려봤던 장재웅입니다. 팀들이 대전에 대한 전방에 대한 압박에 대한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쉬운 선택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자, 백킬러 임덕근 쪽으로 임덕근! 뜨고 말았습니다. 뜨고 말았습니다. 왼발 강력하게 때려봤던 임덕근! 첫 번째 슛이 만들어졌던 대전입니다. 네, 대전의 강점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지시를 내려줘야 됩니다. 자, 감아서 먼저 올라왔습니다. 헤더! 이게 골반 정면으로 가버렸습니다. 오늘 또한 시작부터 난차전을 네. 벌이기 위해서 정말로 공격에 최선을 다하고 있네요. 거의 뭐 수비를 옆으로 밀어내면서 완벽한 기회에 자리를 잡았었던 잭슨인데요. 수원FC의 통역관으로 유상철 감독의 아들이 네. 또 축구인이 뭐 축구 선수 자 수원골 마사 대전의 선제골 강력한 전방 압박에서 결국 골키퍼의 실수를 만들어낸 마사 1-0으로 앞서나가는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거든요. 자 볼까요. 자 골키퍼가 걷어내는 타이밍에 네. 빠르게 접근을 하면서 자, 접볼이 또 굴절이 된 다음에 마사 선수 발 앞에 떨어졌어요. 네. 자, 마사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노동건 골키퍼의 실수를 끌어냈고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마사입니다. 자, 매 경기에 보지만 마사 선수의 성실함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줬었거든요. 네. 오늘도 그런 성실함을 통해서 정말로 전방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면서 골까지 연결시킵니다. 슛을 때리는 동작에서 컨트롤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전입니다.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전병관. 자, 경기 템포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자, 전병관 오른쪽 페널티 에어리 안쪽 빠져나옵니다. 전병관 이번에도 노동건. 자, 노동건 잡아냅니다. 김규형 그리고 전병관 한 번씩 좋은 기회로 돌파를 해보고 문전까지 깊숙이 올라가 봤습니다. 자, 움직이는 선수에 대한 각도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강하게 처리를 했거든요. 네. 네. 뭐 장군과 멍군을 계속해서 주고받으면서 네가 공격하면 나도 공격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뒷공 안쪽으로 왔습니다. 떨어뜨려주고 그대로 슛! 네. 오른발. 자, 윤빛관 선수 지금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거든요. 네. 자, 순간적으로 타이밍을 뺏어갔었던 윤빛관 선수의 자, 슛이었습니다. 가마차기를 시도를 한 것 같은데요. 정동호, 자, 중앙으로 주고 윤빛가람 뒷공간으로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정동호의 오른발, 낮은 크로스, 그리고 오른발! 정확하게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규형! 자, 빠르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뒤에서 일단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재석의 크로스가 올라갑니다. 자, 헤더로 끊고 따라오면서 이현식! 엄청난 스피드의 강력한 오른발 슛! 네. 자, 들어오는 스피드를 한 발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 마음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창근의 킥이 그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자, 머리 맞고 떨어지는 볼 주세종이 잡습니다. 주세종 앞쪽으로 스루 패스! 자,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갑니다! 빠져나왔습니다! 전병관! 연속해서 세이브를 해내는 노동건.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한 번 더 찔러줍니다.
정동호가 걷어냅니다. 아, 긴 결정적인 기회를 대전에 추가골로 가져가지 못했고 노덤건이 막아냅니다. 확실하게 만회를 하는 듯한 자 엄청난 슈퍼 세이브였고요. 아, 기가 막힌 패스가 들어갔고요. 한 번 세이브 그리고 두 번째도 발로 막아놨고 연속해서 세이브를 해내고 있는 노덤건. 자 전병관 선수가 언제서부터 뛰어가고 있었냐면요. 네, 기가 막힌 패스를 역시 선보였던 주세정 선수인데요. 자 이번에 빠져나갑니다. 자 그리고 자 오른쪽으로 연결되면서 자 라스. 자 도와주는 선수가 없어요. 네, 해결해야 라스가, 됩니다. 라스가 끌고 갑니다. 라스가 안쪽으로. 자 1승부. 아, 벗어났습니다. 여기서. 자 오프사이드 온사이드 사이에 네. 운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온사이드 상황이냐 아니냐 보다 일단은 골대 안에 그렇죠 골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경기장에 뛰고 있는 선수들이 조금 더 헌신을 해줬으면 네. 하는 감독의 바람이 있을 자, 겁니다. 라스 헤더 방향이 좋지 않았는데요. 다시 볼펜에서 전병관 갑니다. 전병관! 하고 힘대 힘싸움을 했거든요. 아, 엄청납니다. 그냥 죽어라 때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력한 오른발 골망이 찢어져라 기가 막히게 힘을 실어서 때렸던 전병관의 오른발 추가골이 만들어지는 대전입니다. 자, 굉장히 좋았던 점은 한 번 더 볼을 쳤을 때 골키퍼가 한 발 더 나오면서 네. 각을 좁힐 수 있거든요. 그 각을 좁히지 못하도록 네. 자, 좋은 거리에서 좋은 슈팅을 잘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스텝스텝마다 드리블을 해내는 이승우 선수 뭐 네. 컨디션이 안 좋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 로안입니다. 밀어줍니다. 라스 골! 이게 뭔가요? 라스가 따라가는 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계속해서 상대의 뒷공간을 노렸던 라스 선수에게 볼이 절단이 잘 됐고요. 네. 자 오프사이드가 아니고 자 반대쪽으로 골키퍼가 타이밍을 이룰 수 있는 낮고 네. 뭐 강하지는 않지만 타이밍을 뺏었던 슛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왼쪽 포스트 쪽으로 절묘하게 꺾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라스. 자 다시 한번 뒷공간 쪽으로 넘겨주는 패스가 좀 애매한 곳에 떨어졌고요. 자 이 볼을 자 이승우가 한 번 더 치고 예승우! 펀칭! 엄청난 세이브! 이 강력한 슈팅을 막아내는 이창근입니다. 본인의 멋진 개인기를 보여주고 마무리 슛까지 너무나 좋았거든요. 아, 보알리로 이민성 감독이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연결. 네, 어찌됐든 공격보다는 수비적에 있어서는 네. 체력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안쪽으로 팀슛! 펀칭! 이번에도 이창근의 슈퍼셋! 후반전에 이 정도도 살아나면 네. 네, 다다음 경기 때면 얼마나 살아날지 무섭네요. 아, 어려운 자세에서 발리로 슛을 시도했던 이승우. 중앙으로 안쪽으로 찔러줍니다. 자 패스가 끊겼는데요. 다시 한번 볼을 따내고 있고 이승우. 자 이승우가 오른쪽으로 연결. 내릴 듯하다 잡으면서 왼발. 펀칭. 이창근의 엄청난 슈퍼세 퍼레이드. 자 이민성 감독의 초심을 이창근 골키퍼가 지켜주고 있네요. 네. 자 전반으로 넘겨준 패스가 동료에게 가지를 못했습니다. 자 네. 수원 FC도 전방에 있는 네. 공격수들이. 지금 공격에 올라갔다 수비에 네. 자 임덕근 슛! 임덕근의 날카로운 슛이 깔려 들어왔는데요. 체력적인 소모가 많은 만큼 경기를 가져갔을 때 자 분명히 승리에 대한 기쁨도 크겠지만 무전으로 올라옵니다. 루안! 머리에 맞았는데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루안의 헤더. 볼이 약간 뒤쪽으로 왔나요? 네, 이거는 이진현이기 때문에 골키퍼가 네.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바운드가 됐는데요. 자 라스가 밀어주고 한 번 더 넘겨줍니다. 자 이번을 무릴로 뒤에서 이정. 자 이승우! 아, 뜨거 말았습니다. 이승우! 이승우의 강력한 왼발 터닝슛! 자 이 패스가 기가 막혔고요. 여기서 아주 간결하게 왼발 터닝슛. 자 순간적으로 컨트롤을 해놓으면서 볼이 바운드가 됐거든요. 네, 네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납니다. 대전 하나 시티즌이 수원 FC의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3점으로 두 번째 라운드 로빈을 출발합니다.